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K방역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화자찬하면서 11월 집단 면역을 최근까지도 호언장담해온 문정권의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20일 외무부 장관 정의용이 국회에 출석해 정부 방역 대책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토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잘못을 반성한다, 인정한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 정부의 태도는 백신 수급에 문제없다, 11월 집단 면역 목표에 변함없다며 여론을 호도하는 발언을 지속해왔습니다. 정의용이 이날 백신 수급 관련해 정부가 안이하게 대처한 측면이 있다고 솔직히 인정한다고 발언하자 민주당 소속의 안민석이 황급히 방금 발언은 정부의 대응이 미숙하고 실패했다고 국회될 수 있는 말이라며 발언 정정을 유도하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의용이 백신 도입에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 정도로 했느냐는 반성의 취지라며 반성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답변에 백신 실패로 혼란스러운 집권 세력 내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날까지 백신 수급 계획에 문제가 생겼다는 주장은 가짜 뉴스라고 목소리 높였던 경제부총리 홍남기도 이날 모더나 백신 상당 부분이 상반기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실토했습니다. 국회에서 하루 만에 말이 180도 바뀐 것은 국민을 속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권의 불리한 내용들에 대해 그간 국민을 속이는 것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DNA가 정부 내에 깔려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정부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것은 백신 공급 차질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급기야 정부 내에 한미 백신 수합부 방안에 대해 뒤늦게 검토하기 시작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정의용이 20일 한미 간 백신 수합부를 미국 측과 상당히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정부는 작년 말 야당이 백신 수합부를 촉구하자 계획이 없다며 일축한 바 있는데 수급 상황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자 야당의 제안이 있은 지 5개월여 만에 미국과 협의에 나섰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방역 당국자는 이 문제 관련해 국민들에게 설명할 성과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설명할 내용이 없다며 미지근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정의용이 한미 백신 수합부 협의 관련해 과장되게 발언한 정황입니다. 미 국무부도 현지 시간 20일 이 문제 관련해 비공개 외교적 대화라며 세부 사항을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한미 백신 수합부는 상반기 내에 미국의 백신을 한국이 받고 7월 이후에 한국이 확보한 백신을 미국에 되갚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에 동의할지 불확실합니다. 또한 백신 수화포는 주로 미국 내 비축분이 많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 한미 간 백신 수화포가 이루어진다 해도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문재인이 19일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 협력 등 한미 간 현안의 긴밀한 공조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백신 정상회담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관건은 한국이 미국에 무엇을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단지 백신 교환 그 자체만 갖고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한미 동맹은 문재인의 대중국, 대북한 경도 외교로 인해 미국의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을 과거처럼 흔쾌히 도울 것이란 기대는 망상에 가깝습니다. 이런 교착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공급 중심망 국가 미국 구상에 한국이 동참하는 방안이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이 현 시점에서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에 한국이 동참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백신 조달에 효과적인 방안이란 것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에 가까운 형태는 삼성전자가 미국 내 반도체 대량 생산 기지를 건설하는 것일 텐데 이 최종 결정은
이재용 부회장만이 할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옥중에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이를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특별 사면시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재용 부회장의 뜻과 상관없이 국내 산업계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백신 공급 절대 부족으로 인해 대선을 10개월여 앞두고 정치적으로 최대 위기에 직면한 문재인은 산업계가 요구하는 이재용 특별 사면 조치 없이 그의 협조만 요구하는 뻔뻔한 행태를 드러낼 조짐입니다. 주무장관인 박범계는 최근 국회에 출석해 이재용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대통령으로부터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며 공을 문재인에게 떠넘겼습니다. 고정 지지층 이탈을 우려하는 문재인과 현 집권 세력은 특별 사면 검토 없이 나라를 위해 결단 운운하며 이재용의 협조를 끌어내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2022년 7월 29일까지 형기가 약 1년 3개월가량 남은 이재용 부회장이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이 뻔뻔한 요구를 해온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그간 문재인 정권에 최대한 협조를 해왔습니다. 북한에 가자 하면 북한에 가고, 청와대에서 오라 하면 가서 밥 먹고, 정부의 각종 행사장 쇼에 도우미 같은 역할을 했지만, 그에게 실질적으로 돌아온 것은 총수 구속이란 결과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특별 사면은 할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문재인밖에 없고, 문재인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협조해 달라고만 할 경우 이재용과 삼성으로선 문재인에 협조하다 또한번 이용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할수 있습니다. 미국의 생산 공장을 지을 경우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삼성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의 친중 친북 노선이 바이든 행정부 눈밖에 나 미국의 협조를 얻는데 한계가 있는 현실이라는 점, 또 미국의 생산 기지를 건설해도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백신의 종류와 양이 불확실하다는 점, 그리고 근본적으로 무능한 데다가 신뢰하기 어려운 정권이란 점 등을 고려해 이재용 부회장은 남은 형기를 다 채우는 한이 있더라도 문재인의 협조 요구를 거부할 가능성이 현시점에선 더커 보입니다. 문툴란 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